바르셀로나, 밴쿠버, 헬싱키, 코펜하겐, 비엔나 등 세계 곳곳에는 이미 스마트 시티가 조성됐고 다른 곳에서도 앞다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중점과학기술의 스마트 시티를 선정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의 스마트 시티는 어떤 모습일지 만나볼까요? 세종시 5-1구역에 조성되는 스마트 시티 구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가용이 없는 도시입니다. 공유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인데요. 공유차나 공유버스, 공유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니 집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어져 주거 비용은 낮아지는 한편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은 최소화되고 통근 시간과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들이 공유자동차로 쓰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량 정보를 기반으로 신호를 제어해 교통량은 분산되고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받게 됩니다. 운전자 시야 밖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지죠. 또 드론이나 로봇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택배를 배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혁신된 교육 환경이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온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토론, 협력, 서술형 에세이가 강조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시스템으로 공부합니다. 더불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각각 다른 뇌발달 주기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고 3D 프린터, 로봇팔 등 메이커 장비를 통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만들기 교육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도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살핍니다. 인공지능과 IoT가 결합된 스마트홈에서는 실내 활동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온도와 습도, 환기량이 조절되고 거주자의 생체 정보를 감지해 건강 상태가 자동으로 체크되죠. 건물 안에서 농산물이 재배되는 스마트팜에서는 매일 신선한 식재료가 직배송되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인들을 위한 감성 돌봄이 로봇이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예약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드론이 신속하게 출동해 구급대와 의료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달하는 응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융복합된 마이크로 그리드와 제로 에너지 빌딩, 태양광 패널 등으로 도시 전체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생활 폐기물들이 저절로 운반, 처리, 수거되며 물순환 시스템으로 고도 처리, 소독, 여과 시설을 통해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고 하수가 정화돼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앱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민원을 청구하며 시민위원회가 꾸려져 효율적인 행정과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앱으로 관객을 모집하고 공연 비용이 제공돼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음식점, 상점, 공공시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 간에 협력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사람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꿈의 도시 스마트시티. 이 이상적인 도시를 상상보다 더 빨리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중점과학기술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한 스마트시티에서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사는 도시가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